일라디오. 오늘 일찍 나오신 분들은 바깥바람에 깜짝 놀라셨을 수 있겠습니다. 춥다고 미리 예보는 됐지만 밤사이에 찾아온 한파가 제법 매섭습니다.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북부에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서울이 영하 12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7.5도까지 기온이 내려갔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에 방한 용품까지 정말 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농어촌에 동파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피해 입지 않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눈 소식도 있는데요. 충청 이남 서해안에 오전 중에 눈이 그치겠지만 제주 산간과 호남 서부엔 오후부터 다시 눈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도 10에서 20cm 사이에 눈이 쌓이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세 번째 힌트가 되겠네요.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올해를 상징하는 동물인 이것은 풍요와 힘을 상징하고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것의 위장은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위는 반추위로 호귀 혹은 양이라고 불리고, 둘째 위는 벌집위 혹은 그물위로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는 천엽, 네 번째 위는 막창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뜯어먹은 풀을 반추위에 저장했다가 다시 입으로 가져와 씹으면서 소화 효소와 섞은 뒤 삼킵니다. 이때 생기는 즙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위로 넘기고, 고체는 반추위에서 최대 이틀 동안 저장하면서 미생물이 목초의 섬유질을 분해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미생물은 휘발성 지방산을 만들고, 이것은 그 휘발성 지방산을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죠. 그런데 이 미생물이 성장하고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메탄이 워낙 강력한 온실가스다 보니 이것 한 마리가 자동차 한 대보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것을 기를 때 특수한 사료를 먹여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를 상징하는 동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서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여러 뜻을 담을 수 있겠지만 올해가 유엔이 정한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라고 해요. 전 세계인들이 좀 더 많이 소비하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국제 과일과 채소회인데요. 과일과 채소가 식량 안보를 지키고 또 시민 영양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해입니다. 각국 정부의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과일, 채소의 지속적인 생산에 촉구하는 의미도 같이 있는데요. 유엔은 유엔 식량 농업기구를 통해서 심포지엄 등 관련 행사를 오랫동안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제 과일과 채소에는요, 신선 과일, 채소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성을 보장해 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은 암, 뭐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 그리고 또 비타민 등 미량 원소 결핍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지역과 소득에 따라서 신선 과일, 채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도 과일, 채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경우엔 운송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사실 신선한 과일,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건 알면서도 잘 구하기가 네. 힘든 그런 상황을 좀 깨보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 과일과 채소는 그 특성상 생산된 다음부터 소비자에게 가는 그 유통 과정에서 부패하거나 그래서 폐기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과일 채소는 유통 과정에서만 전체 물량의 최대 50%가 폐기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선 과일과 채소는 과자, 패스트푸드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뭐 개발국가 이런 데서는 사실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유통과정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유통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과일, 채소를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과일 채소 약 50% 이상이 이제 경작지가 20헥타르 이하인 소농 또는 가정농에서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농과 가정농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농업기구가 각 정부가 농민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과일과 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농업 관행, 인프라 등을 개선해서 소농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유엔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지원이 됐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좀 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과일과 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과일, 채소 재배를 위한 연구개발은 벼나 밀 등 이렇게 주요 곡물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 국제기구가 식량 안보를 영양 측면이 아니라 이제 칼로리 측면에서만 바라보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네. 특히 국제미작연구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벼도 연구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2019년 예산이 7,300만 달러 우선으로 800억 원이 좀 넘도는데요. 하지만 세계 채소센터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 작물을 다루면서도 한해 예산이 2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연구기구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네. 세계 식량기구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과일, 채소에 관한 연구 역시 전체 농업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관련 농업 연구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 폭넓게 수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과일, 채소 같은 원예 작물에 관한 연구는 주요 상업 작물과 수출 전략 작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도 되지 않고 연구도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FAO는 가능한 과일, 채소 재배를 위해서라도 재배 규모가 작은 과일, 채소라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뭐 병충해, 가뭄, 고온, 홍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성에 있는 육종 연구 또 농업용수 재활용 등 효율적인 관계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호주와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얼마 중국 쪽에서 이제 호주산 수입을 좀 돌려보내기도 하고 묶어두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랍스터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원목 수입을 또 중단한다고 하니까 금지 품목을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세관당국인 해관청소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그리고 웨스턴 호주주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목에서
검역성 유해 생물이 나와서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텐진을 비롯한 6개 지역 세관에서도 이 호주의 해당 지역의 원목에서 살아있는 산림 해충이 나와서 유해 생물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규정에 따라서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근 3개월 동안 퀸즐랜드, 빅토리아, 태스메니아, 사우스 호주 등 이렇게 호주 4개 주의 원목에 대해서도 수입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요. 호주의 7개 주 가운데 6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호주 임산품협회 측은 중국과 원목 무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식물 위생 검역 절차를 개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호주 두 나라는 지난 4월 달에 호주가 이 코로나19 발원제 등에 대해서 국제적인 독립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중국은 이후에 뭐 보리, 와인, 면화, 쇠고기, 석탄 등 호주산 물품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자, 일본 얘기를 좀 해보죠. 노령화로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과일 네. 수확은 누가 할까 했더니 과일 수확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국립농식품연구기구와 또 다른 기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과, 배 같은 과일을 자동으로 수확하는 로봇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지난달 말에 보도했습니다. 이 로봇 과일 수확기 로봇을 상용화한 지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 로봇을 판매하는 계획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농연기구 생산품유통연구소인 구사바 시노스키 소장은 인구 고령화로 과일 수확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면서 대규모 과수농가 농민들이 로봇을 활용해서 수확량을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바라키현 치쿠바시에 위치한 농연기구와 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덴소 그리고 리츠 메이칸 대학이 로봇 개발에 힘을 합쳤다고 하는데요. 이 로봇은 대략 11초 안에 과일을 따는데 보통 사람과 거의 같은 속도고요. 1시간에 300개 정도 과일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두 팔을 가지고 있는 로봇은 골프 카트를 개조해서 만든 자율 자동차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로봇 카메라가 잘 익은 과일을 포착하고요. 그리고 이 로봇 두 팔 중에 하나가 과일을 잡고 이걸 이제 따기 위해서 이제 주변으로 돌리면서 과일을 따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딴 과일들은 자동차 위에는 바구니에 담겨지고요. 바구니가 가득 차면 로봇은 자동으로 비어있는 다른 바구니에 과일을 담는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가 그 다음에 딸 과일 조각을 이제 감지하게 되면은 로봇이 이동하는 그런 방식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과일을 캐치해서 따는 방식으로 갑니다. 이야, 이 사람과 같은 속도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근데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 과일을 골라낼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과일을 포착해서 따긴 합니다만 최첨단 딥러닝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과일이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때 인공지능 데이터가 포함된 특성을 자동으로 식별함으로써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연구원들은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의 1,500장의 배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배들의 경우 숙성도를 따라서 이제 기준에서 먹을 준비가 된 배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직접 어느 정도가 익었는지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로봇은 카메라로 그 모양을 식별하기 쉬운 과일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연기구와 협력단체들도 과일 나무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직면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덧붙여줄 기술로 V자 모양의 나무를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나무 모양은 사람들이 같은 자세로 과일을 따기 쉽게 해주고 수확 시간을 20%가량 단축시킨다라고 합니다. 수확하기 좋게 나무 모양을 네. 잡아준다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개발자들은 올해부터 이 로봇을 상용할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로봇을 600만 엔 우준으로 6천만 원 이하 가격에 자율주행 그리고 컨테이너 함께 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이 과일 수확 로봇은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 네. 카메라가 식별해서 색깔과 뭐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다른 곳에선 그 내부의 결함까지 감지하는 기술을 지금 고민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일을 먹다 보면은요 겉에서 봤을 때 멀쩡한데 이 안쪽 부분이 썩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를 감지한다는 겁니다. 일본 오카야마 대학교에서
과일 내부에 생리장애, 그러니까 좀 잘못된 뭐 썩거나 이런 걸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은 단감 꼭지 아래 검은 열과가 생기는 내부 장애를 판별하는 건데요. 정확도가 85%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작업자보다도 선과 작업이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감 꼭지 아래 부분이 검게 이렇게 상하는 증상은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상처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현상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거는 숙련된 작업자들도 꼭지 아래를 뒤집어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고 외관만 봐서는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오카야마 대학이 진행한 연구에서는요, 인공지능의 수학 후 부유 품종 사진 3,000장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과실 표면의 얼룩종들을 통해서 내부가 어느 정도 상했는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카야마 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이번 실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면은 선과 자동화나 노동력 절감이 가능해서 작업자가 부족한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과실 사진을 습득한 인공지능 AI는요, 내부 장애 외에도 종자수나 과육의 연한 정도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복숭아의 익은 정도를 판정하는 AI 기술 시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양의 데이터만 주면 진짜 인공지능은 그걸 다 학습해서 또 선별을 해내네요. 네.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연구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 바로 농촌진흥청입니다. 올해 농촌과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허태웅 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예. 지난해가 참 우리 농촌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이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진짜 2020년 빨리 사라져라. 이제 새로운 2021년 좀 잘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들 견디고 있는데 예. 지난해 힘든 그 여름에 취임하셨어요. 올해 예. 이제 새로운 새해가 왔으니까 새해 인사부터 좀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또 기상재해와 또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어농촌도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금년도 신축년 신소의 해입니다. 작년 같은 어려움이 없이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함께하기 기원합니다. 네, 진짜 다들 건강하시라고 또 행복하시라고 네. 이런 새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지금 새해 첫 주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른 아침에 많은 얘기 좀 오늘 들려주셨으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청취자분들과 늘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그 사연만 읽어봐도 어떤 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변화를 그 바라고 계신지 약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 또 고령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갈 돌파구로 뭐 여러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싶은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 예. 농촌진흥청에서는 지금 현재 농촌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이 예,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장 등을 듣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보급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 등의 우리 농업이 미래에 닥칠 여러 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 6위의 유전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전 자원들을 잘 보존하면서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고 또 농업인들의 복지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 그 농촌진흥청엔 정말 그 고급 인력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박사님들도 네. 계시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건 잘 아는데 사실 좀 어렵잖아요. 현장 적용했을 때 그 농촌 어르신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혹시 또 소외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좀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여러 가지 요즘 뭐 4차 산업 혁명 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품종을 또 보급하면은 그것을 잘 알고 네네. 농촌에서 또 재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농업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좀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또 제공하고 또 농촌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도에 네. 도 기술원에 있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 지도하고 그다음에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 맞아요. 중간에서 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자 생산 문제 생산성도 좀 높이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제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또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 유인책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지금 청년들이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촉진할 수 있도록 취업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진흥층에서는 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농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농업이요? 예. 예, 디지털 농업이 지금까지는 시설 운해라든지 축산에 한정돼 있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노지에 우리 식량 자급률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로 주식으로 먹는 곡물들에 대한 또 일반 채소류에 대한 이게 좀 쉽게 농사질 수 있으면서 또 소득은 일정하게 보존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고되고 힘든 농사를 좀 기계에 맡기면서 자기들은 또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고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들은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또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진흥층도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농업과 청년 농업 육성을 위한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자 합니다. 예, 노지 채소 쪽으로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빈틈을 좀 찾아내신 거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총장님께서 그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그 고민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잘 아시겠네요. 예, 청년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농촌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네. 있지만은 이것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고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서울대학교 인구학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자녀의 자녀를 두 명이 있는데 다 농고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농촌의 인구가 50% 이상이 더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디지털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쉽게 농사를 지면서도 또 소득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금년도에 청년 농업이 한 1만 명 정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업부터 창업 준비부터 정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영농 기술이라든지 또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세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서 또 서비스를 좀 예, 예.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상 공약소라든지 또 벤처 창업 지원 자금 등을 활용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을 좀 제공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워하는 부분을 탁 건드려주시는 거 도와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신다는 거군요. 예. 네. 자, 또 한 면을 보자면 국산 품종 개발 보급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진짜 소비자에게 한번 소개가 되면 거기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잘 팔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건데 품종도 워낙 많고 또 뭐 로열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국산화율, 종자 자급률 이런 쪽에서도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선진국들의 종자를 수입해다가 재배하고 이렇게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했던 건데, 과거 10년간을 놓고 보면은 로얄티 지불액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 한 150억 정도 지불하던 것이 금년도에를 보면 한 100억 정도로 좀 줄어들었고요. 또 오히려 또 받는 로얄티, 우리나라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받는 로얄티도 한 22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배, 보리, 뭐 고구마, 감자 작은 이 서류, 이런 식량 작물은 거의 100%를 달성했고요. 또 고추, 수박, 오이 이런 쪽의 채소류 등들도 100%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과일이라든지 화이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 것도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진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잘 나눠주는 것도 진짜 그쪽에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건데, 우리 농업 기술이 지금 전파되는 쪽을 보면 어느 나라 근처입니까? 예,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 수준은 세계 선도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7개국에 달하는 개도국과 또 22개국에는 코피아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9개 나라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뭐 베트남의 땅콩 재배 기술이라든지 우간다의 오렌지라든지 또 에콰도르 같은 이게 중남미의 무병 씨감자, 또 아프리카의 그 세네갈에 보면은 이제 주로 우리나라의 과거에 우리 재배했던 통일형 품종 등을 보급해가지고 예. 현지에 있는 뭐 사엘이라는 그 품종보다도 수량이 많고 밥맛도 좋아가지고 현지에서는 한 두세 배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외부부를 통해서 감사의 편지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야, 그 나라에서는 이제 한국 농업 기술을 배워서 수량도 늘고 이런 걸 진짜 되게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5월에 그 사막에서 벼 시험 재배가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한 UAE 정상회담에서 UAE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AE라는 나라는 쌀을 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한 60kg 정도 되는데 거기는 95kg를 1인당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량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11월 달부터 사막 지역에다가 아셈이라는 품종을 파종해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특산 온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수량이 한 두 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다만 문제점이 거기가 사막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절감할 수 있는 2차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 7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고랑재배라는 제도를 기술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지금 이제 재배 2차 재배 중에 있고요. 2차, 3차 계속 가장 적합한 재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지금 UAE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석유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교류가 많은데, 또 우리 그 원자력도 우리가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주고 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그 기후변화 대응 장관이 그 재배하고 있는 곳에 수시로 가서 보고 있고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저 고마운 나라, 또 멋진 나라 이미지를 이런 농업 기술로 심어줄 수가 있는 거네요. 사우디 예, 위에 있는 그 아랍에미리트, UAE와 이런 일을 또 하고 계셨고, 이렇게 농업 활용 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또 이걸 치유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치유 농업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 치유농업법이 작년도에 이제 법이 통과되고 금년도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시행령까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지유농업에 대해서 생소할 텐데요. 이미 우리나라에 한 660개 정도의 지유농업 농장들이 있습니다. 이 농장들에는 여러 가지 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그 우울감이라든지 또 학교 텃밭을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의 폭력성을 감소시킨다든지 또 고혈압이라는 당뇨 등의 만성 질환들을 또 낮출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유농업은 금년도부터 이제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유농업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또 공급하고자 하는 농장들하고의 그 정보망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관련된 기술들도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 해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 치유농업 그럼 대표 작물은 어떤 쪽인가요? 주로 많이 이제 하는 것들이 채소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 같은 이 온해 작물들이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뇌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이 1994년부터 이미 연구를 시작을 해온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보급하면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지 뭐 4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시켜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또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야,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가 있네요. 건강을 또 챙겨 줄 수 있고요. 네. 자, 이런 뭐라 어떤 궁금증이라도 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지금 이런 창구가 열려 있는데 영농 현장과의 소통에 대해서 끝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농촌진흥청장실은 하여튼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기술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에 바로 처리한다 그래가지고 8572입니다. 그렇죠. 농업에 관련된 궁금증이라든지 또 민원 상담 등이 있었으면은 전화하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지원해주고 있고요. 특히 요즘 가장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수요자가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에 맞는 그 지역 특화품종을 개발 보고를 하는데 의견을 많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새해 또 연결해 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 허태웅 청장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선박이 이란에 억류돼 있는데 정부가 오늘 교섭단을 파견하네요. 예, 정부는 현지 교섭을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밤 늦게 출국할 계획입니다. 또 최종권 외교부 1차관도 오늘 10일에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하는데요. 한국에 동결된 이란 중앙은행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방문인데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사이드 바담치, 차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안보실이 유관부처와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한편 중국 오만 인근에 있던 청해부대 최영암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어제 해역으로 직파가 됐는데요. 정부는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로 번지지 않기 위해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도록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 은행 두 곳에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이 2018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강화 이후 묶여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인도적 금융거래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해서 이란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다만 한국과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선박 억류 그리고 이란 자금 동결권이 무관하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사실상 이 두 사건은 관련돼 있다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어제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원 20명의 안전은 확인이 돼 있는 상태죠. 예. 예.
자, 코로나 상황 좀 보죠.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또 국제 선교단체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예.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15명으로 전날 1020명에 비해서 305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어디에서 집단 발병이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뭐 수백 명씩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북 상주의 DTJ 열방센터를 매개로 한 연쇄 감염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인터콥이라는 국제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84명이 이 BTJ 열방센터를 매개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중에 13명이 이 센터를 방문했고 이들이 다니는 교회를 찾은 교인, 가족이 연쇄 감염이 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새해 들어 닷새 간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특정 교회 관련자가 36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방문했던 사람의 명단이 지금 부정확한 상태예요. 그래서 방문자들도 어렵게 찾았지만은 이 사람들도 방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역당국이 스스로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어제 감염자가 2명이 증가해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명을 포함해서 국내 확진자가 총 12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금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자영업자들 정부 방침에도 잘 따르고 참 잘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진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영업 제한이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헌법 소원을 청구했어요. 예. 호프집, PC방 등 업주들이 어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감염병 예방법과 지방단체단체 고시는 영업 중단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규정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보상을 해라. 영업을 못하게 하면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또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어제 기자회견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었는데 왜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 우리도 방역대책 지킬 테니까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헬스클럽이 오픈 시위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여는데 손님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고 전국 헬스클럽 단장협회 수도권에서 300곳 이상이 참여를 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광주 지역 유흥업소 700여 곳도 오픈 시위, 문은 열고 손님은 받지 않은 형태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역지침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어제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3차 재난지원금은 의결이 돼 있고 4차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비비 지출을 의결을 했는데요.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에 언론에 출연해서 전 국민이 겪는 고통이 있다.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되어야 된다.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했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 전 국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앞서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금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노림수다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재정적인 여력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아직 3차가 지급도 안 됐는데 4차를 벌써 논의한다? 그건 문제가 있다, 정략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양천경찰서장 파면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그 정의남 이안의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일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제 오후 8시쯤에 하루 만에 청원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 방조했다.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아동학대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열고 즉각 분리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경찰청 아동학대 총괄부서 신설,
그리고 신고 의무자의 약사 위탁 가정 부모 추가 그리고 전담 공무원 664명 연내 추가 배치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61명이로 구별로 1명에서 5명 수준인데 특히 정인이 사건이 벌어진 양천구에는 담당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담당 공무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편 어제 사망한 정인이의 양아버지가 근무한 방송사는 만장일치로 그 양아버지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탈정치 선언을 준비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또 이걸 부인하고 어떻게 된 거죠? 예. 어제 중앙일보가 발표를 했는데 2021년 화두로 청와대의 탈정치 선언 이것이 지금 구상되고 있다라는 거고 과거에 지난해 말에 추미애 윤석열 갈등 등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책 성과를 내는데 주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대통령 정체성 재설정 작업을 위해 외부 컨설팅 업체와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거 탈정치 선언 검토된 바 없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책과 민생 쪽에 방향을 두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뉴스톱 김준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481님께서 오늘 아침 춥다는 인사밖에 떠오르질 않네요. 씩씩하게 이겨냅시다. 화이팅 하셨네요. 5228님도 새벽 날씨 정말 춥네요. 그래도 마스크가 추위를 조금 막아주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9555님도 집에서 맨손 체조 등 가볍게 운동하며 건강 챙깁시다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부와 경북, 전북에 한파특보 발효돼 있습니다. 낮에도 추위가 계속되니까요.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은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길이 얼어있는 곳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미리 시설물 관리 좀 해두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진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